짧게 질문 드려볼게요. 네. 자, 북미 투어 때 팬들이 해주는 생일 이벤트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. 네. 나만큼이나 눈물이 많은 멤버는, 그리고 눈물을 잘 안 보이는 멤버는? 자, 아이린 씨 그리고 조이 씨 모셨습니다. 네. 네. 눈물이 많은 멤버가 조이 씨인가요? 네. 조이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여려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 혼자서 강함이 좀 더 약간 여려지는 것 같고. 그리고 아이린 언니는 눈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참아요. 아, 눈물을 참아요. 저희들 앞에서 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약간. 네. 왜 참으세요? 좀 강하니까요. 아, 죄송해요.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. 네, 조이 씨는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여려지시는 것 같아요? 아니요, 저 점점 강한 여자가 되고 있는데 웬디 언니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... 제가 그럼 두 명 다 착한 거 같아요. 아, 이거. 아, 두 분을 착각. 근데 최근에, 그러니까 두 분은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이 언제예요? 이두 분이요? 네네, 조이 씨, 아이린 씨. 저는 일주일 전이요. 이거 맞네. 아, 일주일 전. 아, 비교적 최근이네요. 아이린 씨는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? 지금 이 순간.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나요? 아,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. 어? 조이 씨 일주일 전에 왜 우셨어요? 컴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요. 아. 수습을 할 수가 없네요. 자, 어쨌든 뭐 이렇게 잘 활동하고 계시고 건강히 잘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즐겁게 잘 하고 있잖아요. 네. 좋습니다. 자, 이제 뭐 웬디 씨의 착각으로 모신 두 분.